굿모닝 월드입니다. 악어의 조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를 알 수 있는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약간 불그스름하면서 검은색의 이 물건은 돌이 아닌 화석인데요. 브라질에서 발견된 2억 3,700만 년 전에 살았던 악어의 조상 화석입니다. 공룡이 등장하기도 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악어와 비슷한 생물인 위양류가 지구 생태계를 지배했었는데요. 화석의 두개골 길이는 14.4cm, 이빨은 안으로 구부러진 뾰족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하네요. 머나먼 과거를 타고 올라가 시초를 확인하는 일은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